PD수첩 본방 후에 담당 PD들이 방송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PD수첩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본방송을 보면서 이제 방송 제작 뒷얘기를 좀 들을 텐데, 네. 오늘은 전의 전쟁 옵티머스 편을 제작한 그리고 조철영, 김건우 PD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편 연출이었습니다. 조철영입니다. 이번 편 조연출 맡았었던 성이 없네. 아, 너무 담백하네요. 네. 원래 여기 뭐지?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한다고, 이 예, 코멘터리 맞습니다. 시간을. 아, 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웃고 떠들면 안 되는데, 저는 천성적으로 떠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코멘터리 즐기거든요. 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만나신 분이 살해당한 사업가의 유가족. 유가족이죠, 예. 근데 여기 서울에 있으니까, 그 사고가 난 날도, 전날 토요일 날 KTX 타고 내려왔고, 제가 여기에 발해로 가가지고, 어머니 집에 가서 그날 같이 자고, 식사하고. 관계를 좀 공개해도 되나요? 근데 공개를 안 하는, 이게 관계에서부터, 뭐, 성, 이름, 지역 모든 걸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유는 혹시 워낙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다 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뭐 간략하게 좀 얘기를 설명해 주시면 일단 살해당하신 분이 원래는 그 사업을 좀 하셨어요. 자기 자본이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거의 다 기업이 인수가 되었는데 그때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당한 거죠? 예, 살해당하신 거죠. 근데 유가족이 가족이어도 내밀하게는 모르거든요, 이 세계는. 근데 왜 죽었을까 하다가 옵티머스라는 존재를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 들어가면서부터 감금된 거죠. 사업가 윤 씨는 술집 룸에 감금돼 여기 재현하신 화면 보면은 어쨌든 세 사람한테 이 돌아가신 사업가가 세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쓰러진 상태에서 지금 차로 납치를 당한 거죠. 예. 예, 여기에 비하인드를 좀 털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시간이 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못 담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강도치사로 기소가 됐고 판결이 됐어요. 그, 저기, 여기 그 수배 화면 뜬 예, 그 분, 조규석 조규석이란 씨. 분. 강도치사는 내가 강도 행위를 하려다가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 의도를 갖진 않았다는 예, 거죠. 그렇죠. 죽일 의도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비하인드는 이 공범이 둘이잖아요,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총 3명 아닌가요? 그렇죠, 총 3명. 네. 사업가 윤 씨는 조규석 씨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술집 옆방에는 조 씨가 미리 대기시킨 일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두목의 오더가 두 명한테 각각 달랐어요. 응?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주문이 달랐다고 주문이 사장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이제 알고는 있는 사이지만, 너가 동생 하나를 섭외해와. 그래가지고 동생 하나가 섭외가 된 거예요. 딱두 명이 된 거죠. 술을 마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두 명이 있을 때는 겨우 살 정도까지만 때려라. 괘씸하니까. 이래놓고 이제 한 명한테는 죽여라. 거의 그렇게 오더가 간 거죠. 지금 방송 보시면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원래는 이렇게 선빵을 때려놓고, 난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 마담, 술집 마담 분이랑 두 시간 나가십니다. 아, 그 조규석 예. 씨가. 그리고 그분이 두 분이 계속 때려요. 근데 나중에는 이두분 중에 직접 오더를 안 받으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말려요. 야, 그러다 죽는다고. 그만 때리라고. 예, 그만 때리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많이 맞고 차에 실리셨잖아요. 그때 부두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빵을 날렸지. 내가 죽이라고 하거나 죽이진 않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강도치사가 주장이 됐고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그것의 내막을 알고 계신 유가족은 이제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경찰, 검찰한테 이 죽음에, 이 살인에는 의도가 있었음을 계속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었고,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옵티머스가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유가족이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지갑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쓰던 명함을 찾은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고 나오고, 네. 그러니까 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살인 사건의 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어쨌든 하나씩 조금 그
죽은 그 가족의 뒤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옵티머스라는 덩어리가 이제 어쨌든 걸리게 된 거죠. 이게 자세히 어떻게 이 유가족이 알게 됐냐. 이것도 방송에는 못 썼는데 이 두 명이 어쨌든 차에다가 싣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출발을 해서 서울에 도착할 때쯤에 돌아가셨어요. 아, 이미 차 속에서? 차 안에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핸드폰을 버려야겠다. 새벽 6시쯤에 서울에 오거든요. 네. 성수대교 쪽에서 이제 한강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핸드폰을. 출발해서 네. 서울에 도착해서 성수대교에 새벽에 그 피해진 핸드폰을 버리고. 버려. 근데 그게 교각을 먹고 떨어진 거예요. 차창 밖으로 한강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 핸드폰이 교각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다시 인도 쪽으로. 아, 강으로 떨어지지 않고? 네. 인도적으로. 그래서 차를 돌려요. 그런 위헌이 있네. 차를 돌려서 다시 이걸 어쨌든 버려야 되니까. 증거인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미 6시가 출근 시간쯤이 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눈이 많으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을 성수대교를 조깅하시던 분이 발견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게 유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고 그 핸드폰에 있는 걸 복원을 하고 뭐 똑파 보다 보니까 이게 더 쉽게 나왔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납치됐을지 뭐 그러니까 납치 실종 이런 거를 네, 사실은 네. 한참 모를 수도 있었던 모를 수도 건데 네. 그 다음 날 오후쯤 전화가 왔고 그래서 아, 얘가 지방에 있어야 되는데 왜 서울에서 핸드폰이 발견이 됐지? 전화도 안 받고 야 이거는 실종이다. 그래서 그때 바로 실종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빨리 잡혔어요. 그리고 이분이 발견된 곳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곳에서 발견되거든요. 그 시신이? 네. 요거는 이제 다음에 방송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을. 근데 어떻게 스포를 해야 되나? 지금 옵티머스 뭐 두 번째 이야기 준비를 할 건가요? 죽음에 너무 석연치 않은 게 많으니까 그리고 옵티머스의 연결성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너무 서툴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방송을 보면서. 아, 어제 방송 집에서 네, 보면서? 네. 그래서 사실 이야기가 안 된 부분도 많고 더 취재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당장에 후속을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은 아니고 저희가 또 취재를 더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 있는 거죠. 동부증권 부사장 출신 정영재 씨였습니다. 네, 정영재 사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송팀장인가 누구신가? 이분이 전파진흥원에서 나오는 돈이 한 1000억 정도가 있는데 그걸 굴려줄 자산운용사를 찾는다. 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죠. 전파진흥원에서 기금을 담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자산운용사들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김재현 대표 얼굴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이혁진 전 공동 대표였나요? 원래는 이혁진 혼자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혁진 씨 혼자서 운영할 때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 사람 보면서 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가 되니까 그때 각자 대표가 된 거죠.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상품을 김재현 씨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고 지금 구속된 정영재 씨가 그 상품을 주도를 하면서 전파관리진흥원의 자금을 끌고 왔었고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과연 이분은 그러면은 그 옵티머스 사태에 책임이 없는가? 저도 이제 그 점 때문에 많이 일단 취재를 진행했지만 이 옵티머스 사태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공공기관의 기금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한 데다가 투자를 안 하고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거기 과정에는 이혁진 씨는 저희 취재 결과는 결부되어 있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나중에 이렇게 주총 자리에서 이렇게 끌려나가고 네. 그런 걸 보니까 좀 전 되게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네. 약간 조폭 영화에 많이 나오는 듯.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를 먹으려 했던 김재현 일파들은 자산 운용사를 세워서 이 짓을 하느니 자산 운용사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 초기 자산 운용사라면 관리 감독이 세게 들어오니까 네, 설립도 쉽지 않고요. 쉽지 않은데 네. 이미 어느 정도 덩치가 만들어져 있는 자산 운용사를 내가 먹고 네. 그걸 이용해서 뭘 사기를 친다 그럼 그게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금감원은 양호 씨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양호 회장 김재현 대표 체제의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고문에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습니다. 이현재 이사장님 뵈러 왔거든요.
이현재 이사장님 저 이사장님 그만둘 자천되셨는데. 아 그래요? 여기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그 비서분 계신 아, 전화번호. 이현재 이사장님 저기 여기 10시에 가셨는데 네. 그만둔지 몰랐어요? 아셨어요? 몰랐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실 것 같죠 그냥. 아니 네, 몰랐어요. 느낌이 몰랐냐? 왜 왔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저도 아 진짜요? 하는 거 보면 이게 연출이 아니라 아 저는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검찰총장 사실 김진웅 이사장은 저는 잘 모르는데 아 여기도 약간 알짠 게 군인공제회가 기금이 얼마나 있지? 투자 기금이 3조예요. 울릴 수 있는 돈이 3조라고 대단하다. 아, 몇 조 돼요. 또 이분이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저희가 취재를 넓혀가진 않았지만 NH 정영채한테 이거 팔으라고 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NH증권이 그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었던 판매사인데 제일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NH증권이 가장 많이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 NH증권 사장을 설득한 것이 사실은 이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만약에 이상적으로 가자면 이분은 금감원을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위험을 타개해 주거나 그 이후에 있을 때 그 금감원 선에서의 문제를 어쩌면 정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섭외 이분은 어쩌면 법적인 테두리를 우리가 벗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의 사람이란 섭외 이분은 우리가 펀드를 판매할 때 뭐 일반인들한테도 판매할 수 있게 뭐 금융회사나 증권회사나 이런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의 섭외 이게 사실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드러난 거는 누군가는 여기서 그 역할을 진짜 실제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문단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더라고요. 옵티머스에 전 이것도 참 몰랐던데 이렇게 펼쳐놓고 이 CG를 보니까 옵티머스에다가 돈을 태운 데가 주요 기관이 전파진흥원, 농어촌공사, 마사회, 한전, 성대, 뭐 건설관리공사, 한남대, 건국 엄청 그 전파진흥원의 저 1,060억 투자 일거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처음에 200억, 100억 넣고 200억 넣고 막 이러다가 나온 건데 저게 앵커 투자자라고 맨 처음에 저런 사람이 깃발 들고 딱 투자를 하면 신뢰도 확 쌓여가지고 다른 기관들이 막 달려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가 처음에 전파진흥원을 뚫은 거 혹은 전파진흥원의 그 전형제가 갖고 들어와서 그 매칭이 된 게 이 옵티머스 사태에 아주 큰 어떤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구나. 굉장히 죄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파진흥원이 몰랐다고 하면 정말 멍청한 거고 알았다고 하면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진짜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전파진흥원은 투자를 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보다가 무슨 대치권이 금리가 3.5나 되면 이게 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내용을 저희도 하나도 몰라갖고 네 저희가 약정은 다 해놓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네 기초자산에 대한 내용은 오픈을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다 다른 데서 다 신청서 리포트까지 네. 다 뿌려주고 구조를 알려주는 게 기본적인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아, 네. 그러니까 투자자와 투자를 받은 회사가 통화를 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선배가 일반 고객이고 창구 직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돈을 넣었는데 뭐 보고서가 안 나와. 뭐 보고서 오잖아요, 펀드 가입하면. 그렇지, 내가 가입했으면 뭐 어떻게 굴렸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 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지. 사실 전파진흥원이 투자한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억이 그러니까 넘었으니까. 저희가 개인 투자를 하러 가서 일반 창구 직원을 만날 때도 창구 직원이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그렇죠. 해줄 의무가 그럼요, 있고 그럼요. 그런 건데 지금 전파진흥원에서 그만큼의 규모의 투자를 했는데도 리포트가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 사실 되게 웃긴 부분이고 저희. 그러니까 지금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정치인들의 이름도 꽤 많이 거론이 돼서 네. 조금 취재할 때 부담은 없었어요? 부담이 있었죠. 부담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민감하잖아요. 우리 항상 뭐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걸 취재를 하다 뭐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정치권 뭐 청와대 게이트 뭐 여권 여당 게이트 이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좀 해보고 싶었죠. 뜨거우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이거는 그냥 약탈 자본, 자본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상처를 입혀가면서 이건 사실은 자본의 이야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자본에 집중을 하자. 결국 옵티머스가 공공채권에 투자한다며 끌어들인 전파진흥원 돈이 취재의 거미줄처럼 표현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핵심은 옵티머스라는 일종의 돈 세탁 창구를 통해서 돈을 빨아들여서 네. 세탁을 한 거죠. 지금 이게 사실 회심 메시지거든요. 네. 이거 설명하려고요. 이거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이거 한번. 아, 그러니까 사실 이 CG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 머릿속에 가장 하고 싶었던 보세요. 지금 이야기였고.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제 바바방 바뀌죠. 뭐가 바뀌었나요? 옵티머스 이게 사실 로고. 옵티머스 로고입니다. 아, 그래서 어디서 보면서 처음에 웬 엽전 같은 게 바뀌지? 그죠. 했는데 옵티머스더라고.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네. 돈을 옵티머스 애들이 돌리는 거예요. 옵티머스 애들한테 돈이 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 방송이 공개되고 예고가 공개되고 나서 예고 참 잘 만드셨는데 전 되게 재밌는 예고였거든요. 감사합니다. 거악을 잡는 게 검사인데 거악을 만들어준 거예요. 악의 카르텔의 최정점에 있는 이름들은 이 옵티머스 차트에 그래서 배후에 누가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시청자들마다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점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공통되게 이렇게 무자본 M&A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돈 세탁 창구가 될 이런 자산운용사의 조건을 봤을 때 그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뭔가 그런 정치와 연결이 돼 있는 예를 들어서 이혁진 이제 옵티머스 전 대표인 사람은 뭐 민주당 출마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관련해서 이게 금융적인 문제로 뭔가 무자본 M&A나 뭐 악성 자금이나 이런 문제로 다뤄지기보다는 정치의 문제로 다뤄지기 훨씬 쉬워서 오히려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은 좀 빠져나가기가 쉬워지는 뭐 이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말 잘합니다. 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였군요. 아니 제가 저랑 같이 여러분 얘기를 했겠죠. 아니 말 너무 잘해. 바로 이겁니다. 아 사실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게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게 각 정권의 말기마다 펀드 사건이 터졌던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각 정권의 말기마다 펀드 사건이 있었어요.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거. 어 그러네. 정권 말기에 한바탕 해먹자라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얘네가 지금 2019년인가 18년부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말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아마 조만간 PD수첩 새로운 펀드 얘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뭐 어땠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냥 이거 취재하면서 이게 완전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범죄 영화 세계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건 너무 딴 세상 얘기 같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알려져야 또 재밌게 전달이 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이런 금융범죄가 막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화나더라고요. 저는 화가 취재하는 동안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데 잊고 지내거나 아니면 그 세계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 방송이나 언론이 좀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잠깐 권우가 얘기했지만 이게 정치나 게이트 형태로 불거지면서 또 수사 인력 투입도 그쪽으로 많이 됐어요. 아까 그러니까 금융 파트가 아니라 예. 정치 파트로. 아 이게 어떻게 가능했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며 뭐 예를 들면 정말 돈을 많이 다 헤쳐먹어가지고 이 큰 설계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집중된 게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 언론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본질을 좀 그래서 좀 수사 쪽에 집중을 해서 취재를 했던 것 같고요. 보도를 했던 것 같고 다음은 취재를 더 많이 했으니까 수속을 꼭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